이번에 케이스 제작인데요. 케이스를 어떤 것을 사용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라즈베리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이렇게 게임보이, 초대 게임보이에 넣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휴대용이는 이 게임보이에 넣어보려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버튼이 당연히 이제 초대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아날로그 스틱도 있고 때문에 가운데 이 부분을 제가 구멍을 냈고요. 그리고 각 필요한 버튼 부분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을 하여서 이제 퍼티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연결된 부위라든지 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퍼티로 구멍을 메꿔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도색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디서 이제 많이 보던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녹색 있죠? 네, 제노블레이드 2의 유명 호치콘이라고 하죠? 네, 오무라의 네, 컨트롤러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하였고,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스틱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리고 십자키와 버튼인데, 십자키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DS 라이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자면, 뒷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DS 라이트 기판을 잘라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케이스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주었는데, 잘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도 에폭시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를 담당을 하게 될 것은 이제 GC플러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GC플러스가 있습니다. GC플러스 현재 이제 2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1버전이라서 1버전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GC플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개조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커스텀할 때 설정 부분에도 많은 이득이 있으니, 실제 게임큐브 컨트롤러 PCB를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해외 유저가 작성을 해주신 이제 GC플러스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된 이제 DS 라이트의 기판을 보시게 되면, 여기 P7이라든지 P56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기에 있는 기판에 접점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P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쪽, P5 같은 경우에는 네, 왼쪽이네요. 이렇게 각각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셔서 기판을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런 버튼들도 여기 보이시면 각각 포인트들에 연결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위를 찾으셔서 이제 DC 플러스 모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컨트롤러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DC 플러스를 좀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오픈 소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스를 직접 받아서 PCB를 주문을 하고, 이제 각각 부품들 PIC 컨트롤러와 그리고 각종 저항들을 구입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2버전 때고요. 제가 예전에 2버전 때가 나오기 전에 제작을 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어서 1버전으로 하였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버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홈브루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뭐 SMD 칩의 이제 납땜이 어려우신 분들 제작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많이 어렵다고 하시긴 힘들고요. 조금 납땜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게 저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사용되게 될 액정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드림캐스트 휴대용을 개조할 때 제작을 했던 녀석 재고가 남아 있어서 그때 사용을 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매직으로 해서 좀 더럽긴 한데, 이 보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A 입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에 보시면 5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5V. 5V 입력을 받는, 특별히 개조를 하지 않더라도 5V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액정 사이즈 같은 경우는 3.5인치인데, 초대 게임보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대 사이즈가 3.5인치가, 네, 액정의 최대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인치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3.5인치 작은 화면에 이제 잘 보일까 싶기도 하지만, 480p 출력을 하고 있는 액정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화면에서 충분히 좋은 화질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볼 테고요. 이전에 제작을 한 이제 커팅한 위를 액정과 연결해서 제대로 부팅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게임보이 내부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제 위 같은 경우에 발열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제 냉각팬이라든지 히트싱크를 달았을 경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케이스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상으로서는 초대 게임보이에 넣어볼 예정이고요. 보이시면 필요 전압들을 각각 이렇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연결해 준 상태고, 그리고 공간이 좀 좁은 관계로 여기 보이신 몰래라면 콘덴서가 이제 달려 있는데, 콘덴서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콘덴서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화면은 이제 출력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예, 이 윗부분이 아닌 아래쪽 부분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이시면 싱크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이두 부분에 각각 H싱크, V싱크가 있으니 이 부분에 잘 납땜을 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납땜을 해서 각각 신호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RGB 신호는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H싱크와 V싱크를 연결하겠습니다. 기판에서 보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H싱크고 우측에 있는 것이 V싱크입니다. H싱크를 연결하고 다음은 V싱크 연결하겠습니다. 네, 싱크 신호가 연결이 되었고요. 대충 완성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연결해 준 상태고요. 임시로 연결해 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화면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아, 네. 보이시면 문제없이 위가 부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질 같은 경우에 보이시면 480p를 사용하는 액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작은 글씨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연결을 해주었던 USB 드라이브도 잘 인식을 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네. 보이시면 이제 화면이 살짝 위로 올라갔는데 GC 게임이라고 화면이 표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USB 드라이브도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컨트롤러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면, 여기가 이제
영상 출력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 왼쪽 하단에 보이시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포인트가 있고, 그 왼쪽에 RA1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컨트롤러 데이터 통신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 3.3V가 연결되어 있고, 상단 같은 경우에 게임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가 4개가 있죠. 왼쪽에서부터 2, 1, 3, 4입니다. 그래서 2, 1, 3, 4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칩에 납땜을 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칩에서 왼쪽에 상단에 보이시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납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납땜 포인트 같은 경우에 상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4, 3, 1, 2 순으로 컨트롤러가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1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GC 플러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드 쪽에 데이터 라인을 연결해 주도록 하고요. 네,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G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 D 부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 부분이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3.3V와 그리고 그라운드 부분이 연결이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어디서 당겨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보드 파워에서 3.3V와 그리고 그라운드를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붙었죠? 그리고 하단에 먼저 그라운드 그리고 3.3V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연결이 되었고요. 아직 이제 뒷부분에 연결된 트리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한이 GC 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C 플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가 이제 인식이 되고, 네, 부팅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조작을 했을 때, 네, 문제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게임 구동도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예, 부팅이 되었고, 여기서 젤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치는 좀안 맞긴 하는데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잘 실행이 되었죠? 이제 화질도 깨끗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죠? 네, 4부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4부에서는 이제 케이스 제작과 그리고 보시면 이 컨트롤러, 이제 GC+를 사용한 컨트롤러 테스트, 그리고 화면 출력 테스트까지 해보았고요. 5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 버튼, 뒷부분 버튼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쿨링팬, 그리고 마무리 부분까지 이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4부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5부에서 나머지 제작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